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용산으로 가는 전라선 KTX도 내일 새벽 첫 열차부터 달라지는 게 아주 많은데요. 개선된 수도권과의 접근성,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속에서 지역 관광이나 경제, 또 교육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으로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KTX 운행 거리는 391.6km로 조정됐습니다. 기존 노선보다 28.6km 줄어든 겁니다. 운행 시간도 평균 3시간 33분에서 2시간 57분으로 36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곡성역과 구례구역 등에 멈춰서는 일부 열차는 여전히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고속철도가 놓이지 않은 익산 여수 구간에서는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산에서 여수까지의 요금은 1,200원 오른 47,200원. 하루 20회가 운행되는데 기존의 KTX 산천 외에도 초기 모델인 KTX1과 신형 KTX가 함께 투입됩니다. KTX 20량짜리가 편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 명이 동시에 KTX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 시간 단축으로 체류형 관광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행만 하고 가기 때문에 돈 지출이 안 되겠죠. 뭐 잠을 자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교육 인프라와 이에 따른 환자, 학생 유출 문제도 지자체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속도혁명,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이 관광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에 적지 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